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터 아놀드입니다. 오늘은 스키장 소개입니다. 네, 오늘 31번째로 소개해드릴 스키장은요, 하쿠바 밸리에 있는 카시마 야리라는 스키장입니다. 카시마 야리 스키장이죠. 이곳은요, 하쿠바 밸리에 있는 다른 스키장과 같이 조금 됐어요. 그러니까 1963년 됐죠? 네,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오, 60년 동안 다섯 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네요. 뭐 영원한 거 없으니까요. 뭐 그때그때 변하는 거죠, 뭐. 위치는요, 하쿠바입니다. 하쿠바. 이쪽이 일본 알프스라고 하는 알펜 루트가 있는 산맥이고요. 하쿠바 밸리는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쭈루루루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공통권, 하쿠바 밸리 공통권이 있거든요. 그거 구입하시면은 여기 있는 스키장을 다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루에 한 7,000엔, 8,000엔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 스키장 들어가서 스키를 타면은 이게 스키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스키장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게 차로 한 20, 30분 다 이동해야 돼요. 뭐, 하쿠바밸리 공통권은 별 의미가 없죠. 물론 이제 코르티나, 뭐, 노리쿠라 이런 데처럼 스키로 넘어 다닐 수 있는 곳은 그곳을 사용하면 되는데, 또 거기도 그곳 두 곳만 사용하는 공통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하쿠바밸리 공통권보다 저렴하니까 잘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우리 시즌권처럼 하쿠바에서 한 보름 정도 머무르시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거 밸리 공통권 사셔가지고 돌아다니시는 게더 싸고요. 한 4일이나 5일 정도 투어하신다면요, 그냥 각각 스키장에서 발권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위도는요, 36.59도예요. 우리로 보면은 청주 정도 되죠, 청주. 하쿠바밸리는요, 여기 있는 하쿠바가 이제 백마죠, 백마. 이 지역을 하쿠바라고 부르는데, 한자로는 이제 백만데, 이게 여기 있는 산이 또 시로우마라고 불러요. 흰 말이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쪽부터 쭉 남쪽으로 알펜루트가 쭉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주봉인 다테야마가 3000m, 3015m니까요. 거기서부터 쭉 해서 3000m, 2500m, 이게 산들이 쫙 펼쳐져요.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 슬로프 맵을 보시면요, 정상이 두개 정도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가 가장 높은 정상이고요. 이쪽이 두 번째 정상이고.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 입구에 입구 정상이라고 해야 되는지, 여기 하나 더 정상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주차장인데, 여기 리프트 타고 올라오면 여기 정상 만나고요. 슬로프를 타고 내려가야 여기 티켓 하우스가 있어요. 오, 이상해요? 여기 리프트 티켓 하우스 없고요. 한번 무료로 타고 올라와서 또 한번 타고 내려가야 돼. 좀 특이하죠? 일단 추천 슬로프는요, 개인적으로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 굉장히 재밌게 탔는데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번에 방문한 날짜가 완전한 스프링 시즌인 3월 6일이었어요. 그래서 안 열었어, 안 열었어. 그래서 주로 여기 이런 데 탔거든요. 여기가요, 그 무주 만선 베이스에 있는 루키힐 정도 되는 경사로 광장이 뻥 터져 있어요. 굉장히 신나게 달릴 수 있고요. 초보자들이 스키를 타신다면요, 여기 주차장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를 타시는데, 다시 또 주차장 이쪽 길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옆으로 차도가 있어요, 차도. 차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차도 아니면은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차도로 내려가셔야 돼요. 차도 또 굉장히 길어요. 칠사를 보시면요,
이쪽은 특이하게도 남사면이에요, 남사면. 북반부에 있는 스키장들이 햇빛 때문에 대부분 남사면 스키장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곳은 눈이 워낙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남사면으로 해도 스키장 운영에 별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눈이 적설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아주 따뜻하게, 이게 또 분지다 보니까 바람도 안 불어요. 그래서 아주 햇빛을 받으면서 편하게 탈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비발디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비발디가 이 정도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비발디하고 거의 좀 비슷하죠? 일로 좀 약간 삐죽하게 나왔고, 이쪽으로 나왔고, 이쪽으로 나왔네요. 하쿠바 시내에서요. 이게 한 25분이에요. 여기까지 길이 좋고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 살짝 좀 애매한데, 그냥 뭐 들어갈 만해요. 나가노역에서도요. 1시간 정도 돼요. 나가노역에서 이렇게 하쿠바 찍으면 하쿠바 일로 가거든요. 이게 메인 루트인데, 이쪽으로 가면 일로 한 30분 더 가야 되잖아요. 일로 오는 길이 있는데 여기 톨이 있어. 톨. 돈 내야 돼. 돈 내. 고속도로 아닌데 톨 있어요. 나가노에서 하루 정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나가노에서 이쪽 하쿠바 들어오시면 여기 스키장 좋은 데 많잖아요. 굳이 여기를 하루에 타려고 오는 거는 좀 그렇죠? 한국에서 들어가시면요. 나고야에서도 4시간 10분이고요. 이 시즈오카에서도 3시간 48분이에요. 아, 꽤 오래전인데요. 10년, 거기도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시즈오카에서 한번 차 빌려서 들어가면서, 여기 요 정도 이게 맞지 못던데, 이쪽에 진오라는, 뭐, 이게, 기억이, 아, 구루마야마인가? 그러니까 차산이에요. 차산공원이라고. 거기에 스키장이 꽤나, 뭐, 크진 않은데, 알펜시아 정도 되는 스키장이 몇개 있었어요. 여기서 좀 타고, 하쿠바 들어가서 한 3일 타고, 돌아오면서 또 이쪽에서 또 한번 타고 이렇게 한 5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거리는 263km예요. 이동거리는 짧은데 이게 국도야, 국도.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긴 한데 고속도로나 국도랑 똑같아. 그래서 굉장히 피곤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더 빠르게 가는 방법이 도야마에서 가는 방법인데, 도야마에서도 이게 2시간 반 정도 걸리죠. 근데 이게 아직 직항이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아까 뭐 나고야라든지 시즈오카라든지 도야마보다 그냥 도쿄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신칸센으로 나가노 가시고 나가노에서 렌트해서 움직이시는 게 그게 최적안입니다. 숙소는요, 여기가 스키장이니까요. 이 주변에 많아요, 많아. 이게 일본 전통의 료칸이라든지 민숙이라든지 롯지 같은 이런 작은 숙소들이고요. 하쿠바 밸리 앞쪽에 하쿠바 역이 있는데 이쪽으로 큰 호텔들이 좀 있거든요. 이쪽에서 머무르시면서 여기 벨리에 있는 스키장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여기 또 슈퍼라든지 식당 같은 거 있잖아요. 이자카야도 많이 있고 온천도 많이 있어요. 저는 주로 여기서 머무르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주차를 보시면요, 여기 한 곳이에요. 여기 한 곳. 이게 작은 스키장이다 보니까 주차장 이 작아 보이는데 그냥 여유 있어요. 그래도 무료예요. 하쿠바 지역은 대부분 무료예요. 시설물은요, 여기가 스키하우스인데, 이게 중단부 있어요, 특이하게도. 식당, 커피숍. 그러니까 여름에는 차가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소리예요. 캠핑도 하고 막 그러나 봐요. 여기 식당 굉장히 깨끗하고 넓고 사용하기도 좋은 것 같아. 여기서 라면 먹었는데요. 이 컵도 콜라 시키면 막 따라 먹고 막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어. 라면 맛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요. 단점이라고 하면요, 하쿠바 밸리 멋지죠? 이거 알펜루트 여기에요.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은 굳이 단점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작은 편이라서 코스가 좀 단조롭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위쪽 스키장에서 여기가 이제 베이스, 위쪽 스키장 베이스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주차장까지 내려가야 돼요. 여기 그냥 바로 내려가는 코스가 오, 만만치 않아요. 이번에 스프링에 떡설질이어가지고 저한테도 살짝 부담이 돼가지고 살살살살 조심해서 내려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장점이라면요, 하쿠바밸리에서 가장 소박한 스키장입니다. 여기는 현지인이 대부분이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거의 만날 수 없어요. 아, 그리고 이쪽이라든지 이 위쪽이라든지 상급자 되시는 분은 여기서 신나게 달릴 수 있고요, 또 초중급 되시는 분들은 여기 전체를 연습할 수 있게 다양한 각도의 슬로프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초중급 분들이 여기서 연습하기에는 딱 좋은 곳이에요. 정리를 하면요, 하쿠바밸리 스키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쿠바밸리 쪽으로 투어로 오셨을 때 하포네라든지 고류 같은 메이저급 스키장은 주말에 가면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불편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말 같은 때 사람 많을 때
그때 이곳을 선택해서 들어오신다면 여기서 아주 매우 쾌적하게 스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곳 카시마야리 스키장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스키장 소개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